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카메라를 켜보렵니다. 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장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침 일찍부터 햇살이 막 비치면서 오늘은 정말 날이 좋구나라는 느낌을 주더니 11시쯤 되니까 햇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동안 햇빛 적응 훈련을 했다고는 했지만 갑자기 햇살이 뜨거워지니까 겁이 나서 아이들도 차광막을 다 해준 상태입니다. 옥상에 있는 아이들은 비닐이 자체가 물감이 들어갔어요. 파란 물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비닐이어서 비누리로 덮어줬고요.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차광막을 해준 상태예요. 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더워지는 거, 이거 좀 화상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봄 햇볕이라 꼭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햇빛 적응 잘 하시고요. 적응 훈련이 3월 중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다육이를 좀 일찍 내놓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벌써 다육이를 다 내놓으셨나 봐요. 제가 빠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침에 고운 햇살을 맞이하면서 기분은 좋게 시작했으나, 지금은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아이들, 차광막 해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갈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따뜻해서 문을 열어놨더니 좀 바깥에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자, 이 아이를 분갈이 하러 가는데요. 보냈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조금만 들춰보시면은 이 안에 자구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아이를 가져온 지좀 오래됐는데 화분이 없어서 분갈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화분을 제가 꽃구경 갔다가 적당한 크기가 있어서 하나 사왔어요. 제가 다육이 심겠다고 화분을 사산건그 다육이 화분을 산거 다이소를 제외하고는 첫 1호인 것 같아요. 수제 화분입니다. 좀 저렴했어요. 이 아이를 뽑아서 이곳에다가 심어주고요. 지난번에 선물 받았던 렌시아. 이 렌시아도 지금 화엽도 많고, 조금, 여기 자구도 좀 복잡하게 있어서 이 아이도 뽑아서 심어주겠습니다. 이 아이를, 큰 화분에 심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따도 해줘야 되고 해서 렌시아는 적당한 화분에 심어줄게요. 다육이는 조금 화분을 작게 했습니다.
저는 원래 화분을 좀 크게 쓰는 편인데 오늘은 그 말에 준수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보니따부터 뽑아볼게요. 보니따도 달궈지면 입장이 좀 작아지면서 굉장히 보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변하더라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보니따 처음 보는 아이여서 어떤 모양으로 자랄지 잘그 상상이 안 갔는데 제가 묵은둥이의 모습을 찾아보고 아참 소프트하고 그 뭐죠 샤방샤방한 모습이구나 하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잘 길러서 예쁘게 그런 모습으로 예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겠습니다. 뿌리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내려졌어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니까 아이들이 왕성하게 잘 크는 거죠. 이 아이가 언제쯤 이 화분에 심겨졌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 화분에 그 심겨져 있는 모습이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구가 많고 그래서 좀 넓은 화분에 심어서 자리를 잡게 해주고 그 봄에 뿌리를 튼실하게 내려서 가을에는 묵은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따글따글 자구가 많이 붙어 있어서 후반에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이런 아이들 잘못 건드렸다가 입장이 부러지거나 막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소중하게 다뤄야 하죠. 옥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옥대가 굵고 또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나왔는데 또 자구가 달려 있어요. 이런 애는 좀 자구가 많으니까 상토 비율이 높아서 잘 자라는 그런 흙에다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는 휴가토를 깔고 위에 그 재활용 흙을 깔았어요. 뿌리가 닿는 부분에는 영양소가 추풍추풍부한 그런 흙으로 했습니다. 자구가 많기 때문에 자구들을 키워내려면 아무래도 좀 영양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봄철이기 때문에 밖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 좀 영양가 있는 흙을 사용해서 아이를 심어주겠습니다. 뿌리를 되도록 넓게 펼쳐서 넓은 흙과 만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구들이 좀 충분히 벌어져서 향에 숨어있는 아이들도 햇빛을 볼수 있게 그래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펼쳐서 심어주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여기 공중뿌리가 났어요. 그 뿌리를 흙에 심어서 뿌리로 만들어 줄게요. 이제 자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이 아이한테는 저 유리할 것 같아요. 모체에 있는 뿌리로만은 견디기에는 너무 아이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약간의 다른 분이 다른 데서 그 공급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한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지금 이쪽에 뿌리가 나 있거든요. 여기까지 뿌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흙을 넣어서 뿌리로 자랄 수 있게. 이 아이가 모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한쪽으로 해서 모체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기 좋게 자리를 좀 배치해 줄게요. 이 아이도 뿌리가 엄청 많거든요. 뿌리를 그대로 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구가 많은 아이들을 넓은 화분에 심어주는 건 아무래도 좀그 모체로부터 그 성장해서 나온 그 기둥이 있는 목대가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어주는 데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뿌리에서만 하나의 줄기에서만 자라면 그 복잡하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더 있다면 좀 여유롭지 않겠어요? 안쪽에도 흙을 넣어줍니다.
공간도 확보가 되고 햇볕도 볼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입구가 넓은 화분에 심어주면서 막아볼게요. 됐습니다. 보니까 완성했습니다. 여유로워 보이죠? 좀 시원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어 렌시아 뽑아보겠습니다. 파이어 렌시아가 이곳에서 오래 컸을 것 같아요. 이그 화엽이 어마무시합니다. 요게 다 실뿌리예요. 지금 실뿌리로 화분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또 털어보면 고사된 그런 아이 그런 실뿌리들이 많아서 조금밖에 안 남겠죠, 뿌리가. 흙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물의 흙을 많이 사용해서 흙이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흙이 부드러우니까 뿌리가 엄청나게 발달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다못 쓰니까 좀 잘라줄게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비오는 날 아름다운 그녀의 머리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맞죠? 진짜 튼실해요. 지금 털어내도 이 뿌리가 고사된 실뿌리 말고도 뿌리가 엄청 많아요.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구들이 숨어 있어요. 이 아이도 자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집은 남향집이어서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면은 뭐 더워요. 그래서 겨울에도 날씨가 영상권으로만 올라가면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데 지금 바깥에서 물청소를 하나 봅니다. 아주 시끄럽네요. 그런데 기분은 막 상큼해요. 물청소하는 소리만 들어도 봄이 온 듯한.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소리와 모든 빛깔과 모든 느낌이 다 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조금만 그러면 봄인 것 같다 이렇게 늘 봄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봄을 기다렸다는 얘기겠죠? 자, 화엽 정리했습니다. 말끔해졌어요. 여기 자구도 이렇게 여기도 있죠. 이쪽에도 있지요. 사고가 많습니다. 휴바토로 물빠질만 했고요. 재활용 흙을 넣습니다. 이제 뿌리 할착에 좋은 흙을 담아 볼게요. 렌시아를 심어 보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화이어 렌시아 정리해서 심어봤습니다. 화이어 렌시아입니다. 시집가는 처녀인데요. 좀 위자란 듯한 느낌도 들어요. 원래 목대가 이렇게 크던 아이인지 위자란 건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아무튼 여기에 삽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왕성합니다. 근데 모두 고사된 뿌리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이 아이는 적심에서 심은 것 같아요. 여기 적심 자국, 이 뿌리에도 적심 자국이 있어요. 긴 뿌리는 잘라주고요. 짧은 뿌리만 심어 보겠습니다. 제가 시집가는 처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지금 자라난 이 수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웃자란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목대가 좀 튼실하게 크는 아이 같아서 깊이 넣어서 심어 봅니다. 이렇게 목대가 큰 아이들은 휘청거리니까
단단한 무게감이 있는 마사홉을 좀 넓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좋다고 그래요. 지그재그로 자라나나 봐요. 지금 약간 삐딱삐딱하게 지그재그로 자리를 잡고 있네요. 시식간은 처녀도 완성했습니다. 오늘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보니까 화이어렌시아 시식간은 처녀 분갈이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런 날 아이들 햇빛 쏘여질 때 화상, 봄철에 화상 조심하시면서 행복한 자유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